사회 분야로 이렇게 시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오셨으니까 오늘요 사실 정말 중요한 환자가 있어서 오시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함께해 주셨는데요. 잠깐 마이크를 좀 드려서 수상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열 이사장님께서 상을 주셔서 제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환경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큰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군에서 중요한 작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역군과 같이 이때가 지금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늦게 왔는데도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경 이슈에 대해서 크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최근 들어서 환경 이슈에 연관이 됐었던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차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 가까이 돼서 전기차 공모 사업이 있어서 전기차량 추첨을 했었는데 전기차량에 당첨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량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량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전기차량을 이제 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분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제 새 살고 있는데 이제 동의를 얻는 과정이 쉽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살 권리가 있었는데 사지를 못했습니다. 전기차량을.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의 여러 부처하고 이제 전화도 하고 사무관님, 중관님들하고 전화를 컨택을 하면서 또 만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저희 그 보건복지부의 수장이셨던 유시민 장관님이 계신데 정부 정책의 옳은 방향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는 어떤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힘이 없다면 이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튀면서 망가지는지를 뚜렷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 전기차 보급 사업은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환경부 각종 잔체들이 얽히고 정부 부처가 갈리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분명한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 정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됐고요. 저는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나 이런 데 있는 벌판을 달릴 때마다 끝없이 놔져 있는 풍력발전소하고 전기발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 정확히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다른 환경 피해들을 나오면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환경 문제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최열 이사장님과 이 재단에서 끈기 있게 이런 어려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사회에서 공헌해 주시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말 국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존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 문제 자체는 크게 못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의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려운 정책이나 협의 과정을 거쳐서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